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귀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높이 서신 십자가 아래 은혜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와 왜 내게 구세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심령 가운데 평강과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종길 목사님께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어 선포되는 말씀 속에 주님 말씀 대언케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이 예배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하여 우리 심령을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복잡하게 하는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화답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박종희 목사님, 주님께서 계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진리를 대언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의 하나님, 6월 첫날을 새벽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함으로 구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박종일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 여섯째 달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 백성들은 말한다. 그때 예언자 학개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보라. 너희가 많이 심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일꾼이 품삯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격이 됐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보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지으라.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것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풍성함을 기대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에 가지고 왔으나 내가 불어날려버렸다. 왜 그랬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 집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각자 자기 집 일에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너희 위에 이슬을 내리기를 그치고 땅이 열매 내기를 멈췄다. 내가 땅에 산의 곡식에 새 포도주에 새 기름에 땅의 생산에 내는 것에 사람의 가축에 너희 손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 위에 가뭄이 들게 했다. 그러자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예언자 학개의 말에 순종했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그들 보내셨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했다. 여호와의 심부름꾼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여호와께서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영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집을 짓는 일을 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 여섯째 달 24일의 일이다. 박종길 목사님께서 우선순위 바로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6월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6월 달에는 저희가 학계에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학계서는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하나이고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성경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짧은 두 장의 학계서지만 또 오늘과 또 다음 주에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6월 한 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학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의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라는 시간이 되어졌을 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뭐 다니엘 선지자라든지 또 이 포로 가운데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또 그쳐지고 끝나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났던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예루살렘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게 됐고 특별히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성전이 우상이 있는 곳이 되고 또 그 성전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리고 그 땅은 황무하고 황폐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들이 1차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2의 출애굽과도 같은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비록 그들의 포로로는 끌려왔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아주 이 비참하고 아주 이렇게 인권도 없고 뭐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런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점령했던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는 동안에 비록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마음대로 갖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또 주권이 없는 그런 포로로 생활했지만 그러나 생활은 굉장히 윤택했던 그래서
좋은 집이 있었었고 또 안정된 직장을 가졌던 그러한 상황이어서 애굽에서의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나왔지만 4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나왔지만 바벨론에서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안정된 바벨론에 머물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다 황폐하게 되어지고 어려웠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모두 세 번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두 번째는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무장되어졌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정치가라고도 말할 수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3차 마지막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2차, 3차가 이루어지는데 학계 선지자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전해주는 학계 선지자는 1차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그들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했던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짓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BC 한 539년에 스룹바벨이 이제 이 바벨론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우리가 보면 페르시아죠.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그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모든 속국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스룹바벨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BC 539년이고 그리고 한 3년 있다가 536년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합니다. 그게 기초를 쌓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기초를 쌓는 일을 하다가 중단이 됩니다. 성전 짓는 일이 중단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보다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좋아하고 그리고 성전 짓는 일에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들이 중단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2차 귀환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때 한 16년의 한 시간이 지나는 그때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그래서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이루어진 그때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 중심으로 3차 귀환이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의 기초만 쌓아놓은 상태에서 중단된 한 16년, 15년의 시간이 지난 그때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는 이제 이 고레스라는 왕이 죽고 아닥사스다라는 왕 그리고 뭐 다리오 왕 여기 나오는 그런 왕이 다리오 왕이랑 인연이 됐을 때 그때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자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절에서 6절까지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많이 심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리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일꾼이 품삯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격이 됐다. 성전이 짓는 그 일이 중단돼 그리고 한 16년의 시간이 지난
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이 학계서는 두 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모두 다섯 번에 걸친 그런 설교가 나옵니다. 학계 선지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첫 번째 음성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있느냐, 너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너희의 집만 꾸며진 집에 너희가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전은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처소는 무너졌는데 너희의 잠자리는 편하게 너희의 집은 너희의 머무는 곳은 화려하게 꾸미고 있느냐. 편하게 누울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걸어온 길을 생각해봐라. 너희의 지난 시간들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는 많이 심었는데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품삯을 벌어도 마치 밑빠진 독과 같이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그런 모습이 됐다. 너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너희는 축복을 받을 만한데 축복이 임하지 않았다. 너희는 풍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풍년이 있지 못했다. 9절에서 11절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 시작. 너희가 풍성함을 기대했지만 조금 너희가 집에 가지고 왔으나 내 집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각자 자기 집 일에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너희 위에 이슬 내리기를 그치고 땅이 열매 맺기를 멈췄다. 내가 땅에 산에 곡식에 새 포도주에 새 기름에 땅이 생산해내는 것에 사람의 가축에 너희 손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 위에 가뭄이 들게 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너희는 풍성함을 기대했는데 풍년을 기대했는데 너희에게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는 흉년과 같은 것, 그것은 너희가 집에 가져갔지만 내가 불어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왜 그랬겠느냐. 그것은 내 집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각자 자기 일에 바빴기 때문이다. 내가 하늘이 너희 위에 이슬 내리기를 그치고 땅이 열매 맺기를 멈추게 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 않고 너희에 내리는 축복을 내가 멈췄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 뭐 11절에 보면은 뭐 땅, 산, 곡식, 새 포도주, 새 기름, 사람, 가축, 너희 손이 만들어내는 모든 그런 노동의 대가로 얻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뭐 예로 몇 가지 얘기하셨지만 너희 전부죠. 우리의 전부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지 못했는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왜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은가? 하는 일이 형통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너희 위에 축복 내리기를 멈추고 하늘이 이슬 내리기를 그쳤던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왜 내 집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각자 너희 일에 바쁘기 때문이다. 내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가 꾸며진 집에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본다면 우선순위를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라. 지나온 시간들, 지나온 거를 생각해봐라. 너희에게 왜 축복이 내리지 않았느냐. 너희가 왜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너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보통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저에게 이 비즈니스가 이 일이 잘 되어지면 제가 그 받은 것에 일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과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이 병든 이 몸을 고쳐주신다면 제가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에게 우리 이렇게 집회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몇 분 오신데, 결혼을 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 가정을 주님께 잘 바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 내게 재정을 주신다면 그 재정의 일부를, 건강을 주신다면 그 건강의 일부를,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셔서 직장에 되고 학교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또 내가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기도가 많이 있죠.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도 그 축복이 자기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거에 비한다면, 그런 기도와 또 그런 자세, 그런 마음도 굉장히 소중하죠. 그런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 아니에요. 순서를 바꿔보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하나님, 지금은 내가 부유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주님께 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몸이 건강하면 더 헌신을 하겠지만, 그런 내 병든 이 몸으로도, 그냥 제가 건강은 더 많이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의 내이 건강으로도 내가 이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더잘 되면 좋겠지만 지금 잘 못된 이 상태에서도 내가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혼은 못했지만, 그러나 결혼하면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못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더 나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금 이 모습으로도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을 위하면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겠죠. 군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에 그렇게 군인들이 행군을 하는데 막 이렇게 뛰는데, 완전 무장하고 뛰는데, 구보한다고 보통 그러는데, 10km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10km는 굉장히 멀잖아요. 만 미터니까. 그래서 이제 더 짧게 한 5km 정도를 먼저 합니다. 10km를 하기 위해서 5km를 먼저 할 때, 근데 5km를 잘 해내는 사람이 10km를 구보할 수 있고, 10km를 잘한 사람이 50km도 행진할 수 있고, 또 50km를 잘한 사람이 100km를 할수 있는 거예요. 1000m를 잘 달리는 사람이 5000m도 달릴 수 있고, 10000m도 갈수 있는 것처럼, 내가 기회만 주어지면은 10km를 멋지게 해내라. 10km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1km를 잘 뛰는 게 중요한 것처럼, 내가 뭐가 주어지면은 내가 잘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주어졌을 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할 때또더큰 은혜가, 더큰 축복이, 더큰 문이, 더큰 기회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너졌는데 너희는 꾸며진 집에 살고 있다.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의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봐라. 너희가 많이 심었는데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풍성함을 기대하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던 것은 왜 그러냐? 내 집은 무너진 채 남아있는데 너희가 각자 자기 일에 바빴기 때문이다. 만약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혀진 것이 있다면, 왜이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쓰는데, 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내 삶에 이렇게 막혀진 것 같은, 이 하늘의 축복이 내려지기가 그쳐진 것 같은 답답함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막혀진 길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했는가? 그래서 7절, 8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십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보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지으라.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것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제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지으라.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며 너희의 막혀진 모든 길들을 열어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 악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지어라. 너희의 바뀌어진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우선순위가,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태도가, 너희의 자세가, 너희의 헌신이, 너희의 기도가, 너희의 신앙생활이, 너희의 삶의 모습이 다시 한번 바뀌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곳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성전은 모두 세 번에 걸쳐 지어지죠.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이제 나중에 이제 4년 후에 완공하게 되는데 성전을 그 수룹밥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제2성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제3성전은 헤롯 왕이 예수님 때 지었던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전은 솔로몬 성전으로 있어요.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헤롯 성전이지만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 귀한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집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그 큰 하나님이 이 자그마한 집에 머물시게 고개 가둘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말을 해요 솔로몬이. 또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런 마음을 아랠 때 다윗이 나는 편하게 이렇게 침대에 나는 이 편한 집에 머물고 하나님은 아직도 저기에 집에 없으시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다윗 왕에게 주신 말씀은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말을 하느냐? 내가 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게 그 마음을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머물 그런 신이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집은 무너진 채 남아있는데 너희가 각자 자기 일에 바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 째째하신 분이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 그 집이 없어서 소원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거는 아니죠. 가장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또 다윗 왕이 물었을 때도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이 갑자기 뭐 이렇게 조그맣고 또 좀 초라해져서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의 축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축복받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에게 왜 은혜가 없느냐? 너희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너희의 태도가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 손에 묻은 죄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물지 못하고 그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부어질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뒷전으로 물리고 먼저 나의 것을 챙기고 내 마음대로 행할 때 그때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죠.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때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연자 학개의 말에 순종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했다. 여호와의 심부름꾼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여호와께서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영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집을 짓는 일을 했다. 네, 거기까지. 여기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했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짓는 일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희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을 일으키시. 우리의 막혔던 축복의 통로를 그 축복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막혔던 우리의 홍해를 가르시는 것처럼 사방에 막혀있는 벽을 뚫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둠의 긴 턴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일으키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순서만 바뀌어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건 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건으로 만군의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으로 헌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겠습니까? 뭐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헌신을 원하시는 거죠. 순종했다 그랬어요. 12절에 순종했더니 1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고 14절에 너희의 영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하십시다. 우리의 막혀진 축복의 문을 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 막혀진 축복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며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6월 한 달이 오늘 하루가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막혀져 있는 곳 앞에 한번 두어보십시다. 상실한 것들 앞에 한번 두어보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를 한번 마음가운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갔는가, 삶의 우선순위는 어땠는가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을 두고 기도할 때 10년 가운데 성령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이 그 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막혔는지, 하나님 어찌하여 상실했는지, 하나님 우리가 막혀져 있는 것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없어진 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고 나를 중심으로, 나를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겠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놓아 아버지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지 않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냐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려 했으며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고 하나님 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성령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아버지 순종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우선순위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할 때에 아버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6월 첫날 아버지 주님 삶의 우선순위를 바라잡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막혀져 있는 그 길 앞에 아버지 서 있습니다. 잃어버린 그 모든 것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결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버지, 그 음성이 다시 우리 안에 믿음이 되게 하시고 확신이 되게 하시고,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 다시 한번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깨달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첫날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삶의 우선순위에 바라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